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리시아의 임정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엘리시아와 그 RWA 토큰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엘리시아는 그 부동산을 소재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그 자산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것과 같은 주제에 많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NFT, 뭐 DAO, 뭐 DeFi 같은 다양한 키워드들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 어떤 것들 해왔는지도 중간중간 좀 섞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WA 토큰이라는 것은 리얼 월드 에셋 토큰이라고 해서 결국에 그 현실에 있는 자산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을 얘기합니다. 뭐 동산에 대한 교환권, 뭐 소유권, 뭐 이용권 등 이런 것들도 포함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뭐 STO로 이미 알고 계시는 증권형 토큰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그 전통 자산 시장에 왜 블록체인이 필요한가를 얘기를 할 때 여기 좌측에 적혀 있는 저런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통 시장의 자산 유동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국가 간 자산 거래가 어렵고 뭐 시간의 제한이 있고 뭐 거래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이런 것들이 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이제 뭐 블록체인이 들어가서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고 나서 반대로 토큰이나 뭐 생태계나 이런 프로토콜의 그 근원적인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 가상자산 이 시장과 그리고 이제 전통 자산에 있는 이 실물 자산을 연결하려는 여러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RWA 토큰, RWA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도 엘리시아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시장을 연결하는 것으로 각각의 뭐 시장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 RWA 토큰이라는 것이 저희는 이제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하자라는 목표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RWA 토큰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른 일반적인 토큰과도 이제 상당히 비슷한 성질도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들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에 있는 그 자산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RWA 토큰들은 실제 그 자산들을 권리 중에 어떤 것들을 대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뭐 NFT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라든가 뭐 이미지 이런 거를 단순히 업로드했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RWA 토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뭔가 하다못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술 작품에 대한 뭐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이 대응되는 자산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보를 B라고 기록을 해놓고 이 토큰이 만약에 시장에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보가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제 존재하는 자산이 있다 보니 이 자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바뀌었을 때는 이 RWA 토큰에도 이 정보가 당연히 어떻게 동기화가 되던가 업데이트가 되던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그렇습니다. 나는 RWA 토큰이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돌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 자산은 아무 의미도 없고 이미 소멸해버렸더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토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조건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실물 자산과 연동을 하려는 현실에 있는 자산과 연동하려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이제 유사한 시나리오를 갖습니다. 이 토큰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외부로부터 일단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이 자산을 토큰화시키고 싶어하는 발행 요청자들에 의해서
정보가 대부분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이 되는지 그리고 정보가 틀리지 않았는지 감시를 하는 검증 프로토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해당되는 자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라든가 어떤 보관 장소라든가 이런 이전 작업이 한번 실행되게 됩니다. 저희가 스터디한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법인에 귀속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후에 이 RWA 토큰에 의해서 그 해당되는 자산이 대응되면서 뭐 소유권이 변환되거나 아니면 뭐 수익이 분배되거나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소유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서 어떤 법인에 귀속시키는 케이스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 동산으로 치자면은 예를 들어서 보관하는 장소가 바뀐다던가 라는 것들을 이제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대상으로 RWA 토큰을 만들었는데 그 그림이 예전 소유자가 그대로 들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개는 어떤 특정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팀 어떤 뭐 위치에 이제 이전되는 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후에 발행된 이후에도 이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그리고 이후에 뭐 토큰의 단순한 전송이 아니라 이 전송 끝에 나중에 이 자산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이런 의사결정 도구 이런 것들이 설정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여기 온 예시들은 그냥 제가 그냥 가장 흥미로웠던 것들 한 몇 가지를 뽑아온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센트리퓨지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센트리퓨지는 RWA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정보를 거래 관계자들 당사자들만 서로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서로 이제 거래 관계자들끼리 입력한 정보들 중에서 개인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센트리퓨지 같은 경우는 특징은 그 정보 중에서 공개되는 정보와 비공개되는 정보를 구분해서 자신이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 비공개할지를 구분짓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텐저블 같은 경우에는 상품 공급 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데 이 상품 공급 업체를 관리한 팀이 이런 뭐 문서를 작성하거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그 자산에 대해서 NFT를 발행하고 구매자들이 이 NFT를 들고 감으로써 그 자산에 대한 뭐 수익이라든가 소유권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갖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자산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로프티라든가 프로피는 그 대상이 되게 부동산입니다. 로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소유주가 발행 요청자가 되어서 부동산을 정보하는 방식,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이고요. 특이한 점으로는 1차적으로 그 부동산은 LLC, 우리나라로 치면 유한책임회사, 어떤 특정 법인으로 1차적으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분배하는 방식이었고요. 설명에 의하면은 부동산 관리 회사가 별도로 각각의 부동산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피 같은 경우에는 발행 과정을 이제 팀 내에서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이관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계약과 관련된 문서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별도 저장소에 보관해 놓고 이와 연결되어 있는 토큰을 발행하는 것으로써 발행하고 이 토큰을 이제 투자자한테 제공하는 방식으로써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엘리샤도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물 자산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토큰화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데이터가 올바른지 아니면 정말 토큰화를 시켜도 되는지 계약이 틀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토큰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엘리샤는 이 조직 형태를 이제 DAO로 구축하려고 곧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RWA와 NFT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상당히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물 자산과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들은 대다수 형태가 이제 NFT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NFT가 뭐 가장 친근한 형태일 수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 NFT에 담겨지는 이제 현실의 자산들은 이제 굳이 구분지어 보자면은 형체가 없는 것들, 아니면은 형체가 있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체가 있으면서 등기까지도 필요한 것들, 뭐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체가 없다고 한다면은 저기 예시로 들어놓은 뭐 멤버십도 일종의 자산일 것이고요. 아니면 뭐 디지털 아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있는 것들은 동산, 그리고 등기가 필요한 건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난이도에 뭐 사실 어떤 것들도 다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형체가 있다 보면은 그 자산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할 거고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이고, 등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써서 토큰으로 바꿔서 뭔가 거래를 하고 시장을 만든다고 한들 그 등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NFT라는 건 사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표준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보완이 돼야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프로젝트들이 NFT라는 하나의 그 기술적 표준을 맞춰가기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스터디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저희도 NFT로 발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NFT로 발행했던 경험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저희는 단지 NFT 표준을 맞췄을 뿐인데 이미 해외에 있는 다른 더 큰 오픈마켓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저희는 그냥 아무런 노력도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NFT라는 표준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뭐 비용,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고, 만약에 앞으로 이제 RWA 토큰의 표준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준들이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이제 RWA와 이제 DeFi라는 키워드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DeFi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이제 DeFi라는 것은 보통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상자산, 서로 다른 두 코인을 뭐 하나는 담보로 맡기고 하나는 대출을 해주는 그런 탈중앙 플랫폼, 또는 뭐 서로 두 다른 종류의 코인을 교환하는 그런 탈중앙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미 뭐 많은 사례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디파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코인을 담보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물 자산을 담보로 맡기는 그런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는 물류, 부동산을 담보로 큰 금액의 크립토 자금을 대출한 사례가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큰 규모의 디파이들은 그 담보로 현실에 있는 자산들을 담보로 받아들일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테스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해외 어떤 크립토 자금을 끌어와보고자 하는 어떤 프로토콜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출시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렸던 그림들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모든 자금을 다 유동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이미 쌓여있는 어떤 해외 크립토 자금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발상으로 시작을 한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로직들이 틀림이 없다라는 걸로 증명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최소한의 규모를 입증하면서 이 시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다음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DAO와 RWA 토큰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보통 많은 분들께 DAO를 설명드릴 때 DAO는 옛날 어른들께서 하셨던 개모임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아실까요? 개모임은 말 그대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여러 명 모여서 서로 돈을 이제 삼삼오오 모으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원하는 뭐 여행을 가시든지 아니면 뜻이 맞는다면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구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조직입니다. 다만 이제 DAO의 약점, 개모임의 약점은 개주분이 돈을 들고 도망가 버리면 안 좋은 엔딩을 맞이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조직인데, DAO 같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 관계를 컨트랙트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자산을 지갑에 보관하는 것으로서 그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습니다. 이 DAO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개념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 이 DAO로 NFT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어떤 코인을 구매한다라고 한다면은 컨트랙트를 통해서 뭐 구매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DAO를 통해서
현실에 있는 어떤 자산을 구매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10명의 뜻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자산을 구매했는데 그 자산의 소유주는 누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부터 벌써 막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10명 중에 한 명에게 소유주를 넘겨주게 된다면 당연히 다우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인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 문제를 깔끔하게 풀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우 법인이라는 제도가 탄생을 했고 이것은 처음에는 이제 미국의 와이오밍 주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다른 주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우 법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우 LLC라는 법인은 법인을 세우면 항상 정관이라는 것을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규칙 같은 것이죠. 근데 그 규칙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대체해도 법으로 보호를 하겠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실의 그 자산을 이 다오 법인이 귀속을 하고 이 다오 법인의 컨트롤 타워를 다오 조직으로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아래에 적어놓은 것처럼 탈중앙적인 의사결정 체계는 유지가 가능하면서 현실에 있는 자산의 소유관계도 명확히 하고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집행 강제력을 부과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가져온 것은 어떤 그 RWA 토큰과 관련된 전통 금융기관의 어떤 사례들을 몇 개 좀 더 가져와 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걸 주제로 따지자면 이제 전통 금융기관이 바라보는 어떤 RWA에 대한 토큰에 대한 시각이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JP모건의 사례를 가져왔고요. 이들은 이제 아베 프로토콜에 이제 스마트 컨트롤 포크를 해서 폴리곤 메인넷에서 배포해서 해당 디파이에서 뭐 외환 국채를 거래를 성공했다라는 최근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통 금융에서 이제 유명한 기관이 이런 디파이를 융합을 해서 첫 이제 사례를 만들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것에 이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것은 일본의 사례인데요. 이것은 이제 SBI 그룹의 사례입니다. SBI 그룹의 이제 자회사 e스포츠사의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결국 STO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융기관에서도 물론 뭐 STO라는 키워드일 수도 있지만 저도 넓게 봤을 때 RWA 그 현실에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사례들이 하나씩 있다는 것이고 사실 제가 뭐 이것 외에도 뭐 호주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것들만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현실에 있는 자산들을 블록체인과 이제 블록체인으로 연결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걱정되는 그런 멘트들도 많지만 여기는 좀 긍정적인 것들로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토큰하는 낮은 자산을 토큰하는 시장 규모가 뭐 50배까지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실물 자산의 토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은 좀 딱딱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IP, ERC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술적 표준 제안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한번 들고 와본 이유는 RWA 토큰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몇 가지 표준들이 있었기에 제가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서 이제 가져왔던 거고요. 이제 각각 5791 이런 번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ERC20, 뭐 71 이런 넘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791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부분이 물건 내부에 어떤 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NFT를 보내려고 하는데 NFT는 그냥 뭐 컨트랙트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NFT를 보내기 위해서는 물건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칩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프라이빗 키를 도출해서 같이 보내야 됩니다. 즉 실제로 그 사물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NFT를 전송할 수 없겠죠. 그런 것을 제안한 어떤 안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4519는 소유주와 사용자를 구분했다는 것에서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의 사물에 대한 소유주와 사용자를 구분하고 소유주를 인증하면은 새로운 사용자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소유주를 넘겨주거나가 가능하고 반대로 사용자를 인증하면
이 NFT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발상의 제안이었고요. 2615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는 논의가 좀 안 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한때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임대를 할 때 락업 기능을 넣자라는 것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5505 같은 경우에는 NFT 중에서 이제 7일은 다들 잘 아실 거고 이제 7일에서 이제 같은 NFT를 여러 개로 이제 발행할 수 있는 115에서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한 이제 버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자산에 대해서 10개로 제가 NFT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7개만 들고 있고 3개는 누가 들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제가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자산을 갖기 위해서 꼭 10개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나는 이걸 처분하고 싶은데 처분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5505는 네가 비록 10개 중에서 10개는 다 아니고 7개만 들고 있더라도 그걸 강제로 처분해서 그 해당하는 수익은 받아갈 수 있어라는 것들을 이제 제안한 그런 이제 EIP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RWA 토큰 관점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것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겠다는 겁니다. 뭐 토큰화 기술 표준을 만들어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세계 규제를 이제 확인해가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델들을 만들어 갈 거고 그리고 여러 실질적인 테스트 통해서 실용화 검증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이제 그 엘리샤를 하면서 뭐 블록체인 그리고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과정 그리고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이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법적인 것도 당연히 그렇고요. 실물 자산이라는 걸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직도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고 논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참 많다고 느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항상 발표를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은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WA 토큰, 그러니까 실물 현실에 있는 자산을 뭔가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이런 프로젝트 방향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많은 피드백과 질문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조금 있다가 아마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도 있을 텐데 또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이제 RWA 토큰에 관련돼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